안녕하세요. 네, 잘 오셨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번 5일간의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각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기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듣는 각인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귀한 하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모든 시간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에만 온전히 의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 강연에 오신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인천 개항교회를 담임하고 있고요. 오늘부터 5일 동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잘 소개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또 준비를 잘해서 여러분들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생겨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관심사가 여기 해당이 되죠. 의식주라고 하는 것에 대부분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번 5일 동안 저녁 시간만큼은 의식주 말고 인간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그 해답을 찾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한 번쯤은 사람이라면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도대체 이 세상은 누가 만들었는지, 저절로 되었는지, 죽음 이후의 세계는 정말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방금 사회자 분께서 저를 소개해 주었는데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한 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분은 너무나 대단한 분인데 보통 사람을 만나게 되면 명함을 이렇게 내밀게 되죠.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명함이 있는데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바이블, 성경이 하나님에 대한 명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아니면 성경을 예전에는 한 구절 한 구절 찾아서 말씀을 공부했는데 또 전도하신 분들이 찾아주는 것이 여의치 않아서 제가 PPT로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임의로 만든 게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니까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시간으로 타이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여러분은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떤 분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 절대자라는 뜻이고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부르죠.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45장 18절에 하나님은 하늘을 창조하신 분이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을 조성하신 분이다. 그리고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충족시켜 주시는 분이다. 과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지구상의 생명체가 살아 숨쉬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건이 갖춰져야 되는데 그 조건이 무려 20만 가지의 조건이 갖춰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두 가지만 빠지면 생명체는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도록 호흡하며 생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만드신 분으로 소개하고 계셔요. 쉽게 설명하자면 여호와 하나님은 따라서 해보시죠. 창조주, 만물의 주인,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것은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누가 만든 신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신은요, 대부분이 다 사람이 만든 신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만방에 많은 신이 있지만은 그 신들은 다 짝퉁이고 가짜고 하나님만이 유일신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 4월 초파일에 왜 절에 가셔요? 제가 바람을 피웠는데 저를 좀 혼내주세요. 이러려고 하는 분 없죠. 그런 거는 다 묻어두고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신을 찾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복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인생이 그릇된 길을 걸어가면은 반드시 그 인생을 징벌하셔서 올바른 길을 걷도록 하시는 분이고, 어느 한 제국이 너무 양심에 벗어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를 강성하게 해서 그 나라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징계를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복과 화를 내리시는 분이고요.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 죽지 않고 행복하게 영원히 살수 있다면은 저는 그곳에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 아들이 있다면은 그 아들도 거기 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제가 밑에 타이틀을 써놨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신이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겠는가? 이런 모든 것을 만족시킬 수 있는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면 저에게 이렇게 묻죠, 사람들이. 그러면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도 보여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육신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언제 하나님을 보게 되느냐? 모든 사람이 죽음을 건너가서 육체 속에 있는 내 영혼이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때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영은 보이는 살과 뼈로 구성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의 양심이 있지만은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섯 권을 기록했던 대단한 인물이죠. 홍해 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했던 인물인데, 그분의 이름이 모세입니다. 이 모세도 하나님 보기를 정말 원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또 내가 나를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볼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리고 직접 보게 되면은 인생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어둠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빛 앞에 어둠은 사라지듯이 인생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인생이 하나님을 볼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수 있도록 해 놓으셨어요. 성경은 어떤 책이냐면은 여호와의 책입니다. 이사야 3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여호와의 책이 참 자세히 읽어봐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복받는 말씀, 위로받는 말씀, 이 말씀만 자세히 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구와 우주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영어책만 계속해서 공부하면은 영어 실력은 늘어날지 몰라도 수학 실력은 안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말씀 속에도 다양한 말씀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지에 대한 말씀이 따로 있고, 죽음 건너편의 세계가 있는지에 대한 말씀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징계하시는지에 대한 말씀이 따로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성경의 많은 책들 가운데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고 읽어보셨습니까? 볼수 없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통로로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어요. 성경은 누가 썼느냐? 따라서 해봅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인류 역사가 에덴 동산에서 시작을 해서 약 2000년이 흐른 뒤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상이 가득한 상태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시조인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아, 너를 통해서 나를 증거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후에 500년이 지난 뒤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하셨던 일, 2500년 동안 하셨던 일, 그리고 언제 세상이 끝날지 모르겠지만은 세상 마지막 때까지 있게 될 일들을 알려주시고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거기에 동원된 인원이 무려 40명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썼지만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내용들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기자들에게
들려주시고 때로는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셔가지고 기록하셨어요. 하나님이 과거 또 지금 앞으로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성경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는 유일한 책입니다. 과거에 저는 장로교를 10년 정도 다녔는데 성경을 읽기보다는 기도하고 찬송하는 일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럼 왜 기도하는 일이 좋았느냐? 마음이 편해서. 찬송하는 일이 왜 좋았느냐? 기분이 업이 되니까. 근데 성경을 제대로 안 읽어봤으니, 공부를 안 해봤으니 하나님을 알 리가 없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안타깝게도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혹자는 이 성경을 누가 꾸며서 만든 이야기가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베드로 사도는 말하기를 나는 예수님을 직접 봤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봤고 부활하신 것도 봤고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우리 함께 하신 것도 내가 직접 본 자다. 만든 이야기가 아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요. 베드로서 1장 20절에서는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설의 풀 것이 아니니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은 함부로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사람의 생각으로 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증거하고 계시는데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알고 싶다면 이 성경을 반드시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의 주인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성경 속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십자가 모양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이름의 뜻은 저희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초의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만 죄인 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죄인 됐거든요.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냐면은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이전의 역사를 BC 이렇게 나누고 주전 그러죠. 예수님 오신 이후의 역사를 AD 그럽니다. 예수님 오신 지 지금 2021년 된 겁니다. BC 1500년이란 말은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BC 1500년부터 AD 100년까지 약 1600년에 걸쳐서 66권의 성경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이번에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 시간으로 도대체 사람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인생이 뭐냐? 옆에 분에게 살짝 물어보세요. 코로나가 너무 심하니까. 왜 사세요? 라고 물어보세요. 시작! 자, 저한테 물어보세요. 글쎄요. 행복하냐고 물어보세요. 글쎄요. 답답하죠? 저도 여러분이 대답을 안 하면 답답해요. 제가 이제 50이 넘었습니다. 50년 정도 살아왔는데 글쎄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왔지? 내가 지나온 날이 정말 행복했었나? 그럼 남은 삶이 행복할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50 후반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뭔가를 계획하기보다는 지나온 날들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그런 시기죠. 오후 5시, 6시 되면은 농부는 이제 일터에서 떠날 채비를 합니다. 어디로 갈 거냐라고 하는 거죠. 무엇을 위해 살아왔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학교를 가고 학원을 다닙니다. 영어 단어를 외우고 수학 문제, 미분, 적분을 풀고 하죠. 그 왜 그렇게 합니까? 도대체 행복하려고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이번 주에 수능도 있잖아요. 그래서 시험 잘 보려고 그렇게 육신의 욕구를 제어하고 공부해 갑니다. 그래서 돈을 벌면은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권력을 소유하면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리 시험에 합격했을 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날 하루뿐이었습니다. 그 다음날부터 쏟아지는 업무량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냥 직급을 올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도 해보고 또 여자도 사귀어보고 또 많은 사람들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이것저것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저것 해도
별로 재미가 없으니까 뭐 하느냐? 이게 마약에 손을 대는 거예요.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극단적인 쾌락주의로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정상적이고 올바른 인생은요, 도대체 인생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거냐? 이거에 대한 그러한 질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번에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꼭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김창환 씨가요, 올해 지금 70이 다 돼갑니다. 이분이 중학교 2학년 때 이렇게 물었대요. 어른들한테. 왜 사세요? 이경규 씨 웃고 있죠. 왜 웃어요? 자기 모르거든요. 네. 사람 붙잡고 묻고 또 물었습니다. 대답이 거의 비슷하더래요. 너도 커보면 알아. 그냥 공부나 해. 네. 그러면 김창환 씨가 70이 다 돼가는데 그분은 지금 알까요? 누군가 한 사람쯤은 제대로 된 답을 가지고 있겠지. 없어요. 친구들에게 물어보세요. 옆에 있는 남편에게 물어보세요. 왜 사는지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 인생이요, 참 즐겁고 행복한 시간은요, 눈 깜짝할 시간이요, 잠깐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영상이 있는데 잠깐 보겠습니다.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생은 왜 그렇게 고달프고 외로운가. 한 번쯤 멈춰서 물어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생이 너무 고달프고 힘들어요. 그런데 옆에 물어보려고 하는 그 사람도 힘들어해요. 물어볼 사람이 없는 겁니다. 왜 사세요에 대한 답을 찾아봐야 돼요. 자, 그래서 행복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이스라엘의 왕인 솔로몬 왕이 이제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신에게 이렇게 시험적으로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전도서 2장 1절에 보면은 나는 내 마음에, 솔로몬이 솔로몬 자신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시험적으로 테스트, 즐겁게 한번 해볼 테니까 낙을 누려라. 인생이 무엇을 하면 즐거운지 하고 싶은 거 다 해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에 어떤 것이 쾌락인지 즐거움인지 술을 마시기도 하고 그 쾌락을 찾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업을 크게 하고 집을 짓고 포도원을 가꾸고 가수원을 만들고 노비를 사기도 하고 소와 양떼를 많이 소유하고 심지어 처와 첩을 뒀는데 처가 700명이고 첩이 300명인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 솔로몬보다 더 행복한 그리고 많은 것들을 누려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은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지죠. 사람은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링크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내와도 연결되어 있고 아버지, 어머니와도 연결되어 있고 직장 동료와도 연결되어 있죠. 나 혼자서 잘한다고 해서 모든 게 잘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3월 27장 1절에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났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 저는 개인적으로 서해안 고속도로를 탈 때마다 내가 톨게이트를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내 나올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 행복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길에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고속도로를 이제 성공하기 위해서 많이 왕래하잖아요. 그리고 그 차 안에서 많은 행복의 이야기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건너편에서 큰 트럭에서 바퀴가 빠져가지고 나에게 바퀴가 날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명 중에 한 명이 숨지고 세 명이 다치는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서울 서초동에서는 미용실에서 예쁘게 꾸미려고, 그래서 행복해지려고 미용실에서 머리 손질하고 있는데 자동차가 한 대가 밀고 들어와가지고 손님 한 명이 죽었습니다. 자, 죄송합니다만 50이 이상 넘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50이 넘었다. 네. 네. 내리십시오. 자, 물어보겠습니다. 자, 50 정도 넘게 살아왔는데 행복하십니까?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죠. 그럼 남은 삶은 행복할까요? 예, 답은 방금 말씀하셨어요. 도대체 이 세상에는 참된 행복은 없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이 사색을 하죠. 인생의 절반쯤 왔을 때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아내도 있고 아이도 있고 집도 있고 차도 있고 권력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나를 행복해 하게 해줄 수 있느냐?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발견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50대 후반 되신 분들하고 얘기해보면은 목사님 언제 이렇게 세월이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마음은 청춘인데 아침에 안개가 촉한데요. 11시 정도 되면 안개가 사라지듯이 인생이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이 상여 가마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된다니까요. 우리 내 인생 한번 가면 영영 다시 못 오나니 한마는 이 세상에 야속한 이마 정을 두고 가니 눈물만 나네. 이 세상을 떠나는데 이 세상이 한이 많은 세상이었다. 참 고생고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으면 끝인 줄 알았더니 황천길이 멀다 하니 대문 밖이 황천일세. 죽음 건너편에 세계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모든 인생이 행복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솔로몬은 모든 것을 다 해본 겁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 왕이 말하는 인생의 결론이 있어요. 전도서 1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에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어떤 사람이 이 방이 100개가 있어요. 그 집이 있는데 얼마나 부자냐 이 말이에요. 어느 기자가 와서 질문합니다. 선생님 이 집이 당신 집입니까? 예, 제 집입니다. 아 그래요. 그럼 이 집은 원래 누구 집이었습니까? 저희 아버지 집이었습니다. 아, 그전에는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저희 할아버지셨죠. 아, 그전에는요? 증조할아버지. 그전에는요? 고조할아버지. 다시 묻겠습니다. 선생님 이 집은 누구 집입니까? 대답을 못해요. 자기 집이 아니거든요.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인생인 겁니다. 근데 인생이 이 세상에 보이는 것만을 위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 손으로 한 모든 일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그 수고한 모든 수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것이 다 헛되더라는 거예요. 마치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에서 한 수고가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이분은요. 돈이 많아요. 친구도 많아요. 권력도 있습니다. 그럼 이분이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난 참 행복하게 살았다고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 성공한 사람들의 말이 뭐냐면은 아직도 무언가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마음에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처음으로 100만 원을 모아봤어요. 100만 원. 이 100만 원을 모으면 정말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70만 원에서 이제 월급 받아가지고 딱 100만 원 만드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마음이 어떤 마음이 올라올까요? 200만 원 만들고 싶다. 200만 원 딱 만들었습니다. 행복할까요? 300만 원 만들고 싶다. 이게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정상을 향해 올라갑니다. 솔로몬이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만을 위해 살아가면 결국은 인생은 허무한 인생으로 공허한 인생으로 끝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인간은요 보이는 것으로는 잠시 행복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행복할 수는 없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은 마음에 큰 허공이 있는데 그것은 물질이나 권력이나 쾌락으로 만족되어지지 않는 영적인 존재이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의 참된 만족이 이루어질 때 육신의 것을 초월해서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되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인생의 목적을 그럼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보면요.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달걀이 있는데 껍질이 있고 흰자가 있고 노른자가 있잖아요. 생명이 시작되는 시작점이 어디냐? 노른자잖아요. 사람이 육체가 너무 중요하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정신세계죠. 정신세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양심의 세계입니다. 그 사람은 크게 3등분할 수 있어요. 영과 혼과 몸으로 나뉘어집니다. 근데 지금까지 여러분은 몸만을 위해 살아왔어요. 이제는 영의
영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몸은요,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 모두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몸은 사람의 육체도 흐르러 돌아가잖아요. 다 소멸되는 거예요. 이 몸의 욕구는 식욕, 성욕, 본능이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혼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혼은 마음, 생각, 정신입니다. 사람과 동물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소멸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영은 사람에게만 유일하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영은 죽음 이후에도 죽지 않고 영원토록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영은 종교심이 있고, 종교심은 뭘까요? 신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양심은 뭡니까? 선악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또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영에 관련된 이 영역이 채워졌을 때 인생은 행복할 수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허무한 인생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제시하고 계셔요. 전도 12장 1절은, 12장은 전도서의 마지막 장이에요.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인생이 공허하다라고만 말하지 말고 너를 지으신 분이 계시니까 그분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전도 12장 13절에도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은 4대 의무가 있죠. 교육의 의무,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노동의 의무. 4대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인생은 자기 육신의 것만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에서 혼에 관계된 것, 또 영에 관계된 것에 대해서 공부하고 이거를 채웠을 때 진짜 행복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정리해보자면 이런 거예요. 영혼의 욕구가 해결돼야 되는데 종교심이 있죠? 그러면은 진짜 신을 만나야 돼요. 나를 지으신 분을 만나야 되고,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기록되어져 있는 죄가 너무나 많잖아요. 이 죄가 용서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람들은 영혼이 행복하게 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는데 그것이 마음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이루어졌을 때 인생은 정말 행복할 수 있어요. 이 육신의 것이 많든 적든, 나의 형편이 좋든 좋지 않든 상관없이 행복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창조주라고 하는 증거를 주시지 아니하면 알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만한 증거를 이 세상에 많이 두셨다고 되어 있어요. 로마서 1장 19절 이하에 보면은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하나님의 솜씨, 그 솜씨가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살아있는 풀 한 포기, 개구리 한 마리, 사람의 신체 하나, 신체 부위 하나만 자세히 살펴봐도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에는 천문학적인 사실들이 어마어마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지구가 23.5도 지축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사계절이 있고 지구는 둥글고 공전을 하고 자전을 한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주에는 별의 숫자를 세어릴 수가 없다고 되어 있어요. 진화론자들은 이 우주에 별들이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주에 빈 공간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는 하늘은 푸른 하늘인데 그 푸른 하늘 너머에는 흑암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태양도 달리고 있고 우주에는 법칙이 있고 모든 별의 크기, 별과 별의 거리를 하나님이 처음부터 설계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 하나님이 창조주이신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 우주를 설계했는지 아느냐? 여러분, 이 건물은 누군가가 설계했겠지요? 오늘 엘리베이터 타고 오셨어요? 축복받으셨습니다. 저는 무려 한 달 동안 열심히 계단 오르락 내리락 했는데
오늘 오후 4시부터 된 거예요. 예, 그럼 저절로게 됐을까요? 아니에요. 누군가가 설계한 거예요. 그럼 이 우주는 누가 설계했을까? 이 우주의 크기는 얼마나 될까? 지구의 크기는 누가 정해놨을까? 지구와 달과의 거리는 누가 정해놨을까? 우연이 아니었습니까? 저녁밥을 먹는데 시동생한테 숟가락을 주는데 숟가락이 주걱만큼 큰 거예요. 밥 먹으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거잖아요. 수저의 사이즈도 적당하고 이 젓가락의 사이즈도 적당하잖아요. 국그릇의 사이즈도 적당하고 무게도 적당하잖아요. 생각하고 고민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면 이 우주가 저절로 됐겠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3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선언하고 계셔요. 여기 제 마우스가 있는데 앞에 계신 분이 가져가려고 그래요. 놔두세요. 그거 제 겁니다. 확실하게 얘기하죠? 왜 그래요? 제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주라는 뜻을 아세요? 지부, 집주입니다. 큰 집이라는 뜻이에요. 이 큰 집을 지으신 분이 계십니다. 성경책 가장 첫 번째 책이 창세기인데 첫 장 첫 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 천지의 천자가 뭐냐면 heavens, 이 하늘들입니다. 이 우주를 말하고 있고요. the earth, the earth는 지구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주와 지구를 창조하셨다라고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또 다른 성경에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셔. 사도행전 17장에도 보게 되면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모든 만유를 지으신 신, 만유는 헬라어로 파스인데 모든 것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지으신 신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주인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분 때문에 모든 만민이 생명이 생겼고 호흡하고 있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27절에서는 이렇게 하나님 하신 이유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근데 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느냐? 따라서 해봅니다. 무관심. 관심이 없음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요. 정말 관심을 좀 가지고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수천 년 전만 해도 몇백 년 전만 해도 이 우주가 요만하다고 생각했어요. 요만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인생들이 보는 하늘이 있고 그 하늘 너머에 또 하늘이 있고 그 하늘 너머에 또 하늘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닷가에 모래알을 셀 수 없듯이 하늘의 별을 셀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2400년 전에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하늘이 있고 하늘 너머에 하늘이 있다는 거예요. 이럴 성신은 해와 달과 모든 별들의 천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정말 하늘이 있고 그 너머에 또 하늘이 있느냐? 이 우주의 크기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전체 우주의 크기는 아직 알 수 없고 지름이 얼마나 되느냐? 930억 광년이라는 거예요. 똑딱할 때 빛의 속도로 지구 궤도를 7바퀴 반을 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한 빛의 속도로 930억 년을 가는 거리만큼이 이 우주의 지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상이 되지 않는 크기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어디에 있느냐? 이 새까만 별들 속에 하나의 별이 지구입니다. 태양이 있는 곳이 이쪽에 위치하고 있고 여기 보면은 이 은하에는 태양과 같은 별이 몇 개가 있습니까? 2천억 개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2천억 개의 별들 중에 하나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은하가 1천억 개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혹자는 우리 시대에 약 5천억 개 정도의 은하가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늘 너머에 또 하늘이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태양계가 있는 우리 은하가 이런 은하고요. 이 은하가 또 있고 뒤에 있고 뒤에도 있고 너무너무 많죠. 이 은하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 은하가 1천억 개 정도 있다고 얘기하고 상상으로도 못 가는 거리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은하가요, 천문학자들은 약 5천억 개 정도의 은하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결론이 뭐냐? 별을 수량하여 센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기를 이사야 40장 15절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요, 하나님 보실 때 통에 한 방울 물, 저울에 적은 티끌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자그마한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소개해 주고 계셔요. 성경을 통해서. 태양에서 바라본 지구의 크기입니다. 너무나 작지요. 지구는 태양계에 속해 있고 이 태양계는 은하계에 속해 있습니다. 이 은하계에 2천억 개의 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은하가 5천억 개 정도 있는 것이 대우주입니다.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니까요. 이런 별 의미 없는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얘기합니다. 보이저 호가 이제 카메라를 이제 지구를 향해서 찍었는데요.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구가 어디에 있는지. 외 메시지를 갖고 떠난 보이저는 태양계를 벗어나 우주를 여행 중이다. 보이저가 태양계의 마지막 행성인 명왕성을 지나갈 무렵 칼 세이건은 한 가지 요구를 했다. 카메라를 지구를 향해 돌려달라는 것. 그가 우리에게 하고 싶었던 말은 보이저가 지구를 향해 찍은 마지막 사진 한 장에 모두 담겨있다. 지구가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지구 보여요? 하나님 물으셔요. 사람아 사람아 내가 무엇이냐? 정말 보잘것없는 피조물인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영원한 천국이 있는데 그 영원한 천국에 저와 여러분을 데려가고 싶은 거예요. 왜 데려가고 싶으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의롭게, 선하게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근데 실질적인 삶은 왜 더러운 죄를 짓고 살아가느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와라고 하는 죄의 밭에 아담의 죄씨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태어난 인생이 전부 다 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세상이 됐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그동안 있었던 모든 스토리를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자, 화면을 보겠습니다. 우주의 크기는 정말 너무너무 생각할 수가 없고 하늘 위에 하늘이 있는 우주를 우리는 보게 됐습니다. 2700년 전에, 2600년 전에, 2400년 전에 예언하신 말씀들이 우리 시대에 천체 망원경이 이제 발명이 되면서 확인이 된 거죠. 이 우주는 상상으로도 갈 수 없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이 우주에 수없이 많은 별들이 있는데 그 별들의 크기를, 별과 별의 거리를 누가 띄워놨느냐? 하나님이 물으셔요. 욕기 38장 5절에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준승을 그 위에 띄웠었는지 내가 아느냐?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도량은 별의 크기, 무게를 말하고 준승은 별과 별의 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수성금성은 뜨거워서 사람이 살 수 없고 화성은 너무 추워서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유일하게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곳이 이 지구가 있는 이 거리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자, 지구가 자전거 공전을 하고 달이 그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돌고 있는데 이게 우연이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지구가 지금 자전을 하고 있는데 자전 속도가 1650km 속도로 지금 자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가 24시간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10배로 좀 줄여봤어요. 줄였더니 하루가 몇 시간이 되냐면요. 무려 240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출근했다가 여보 80시간 뒤에 봐요. 여보 잠 잡시다. 아이고 지금 몇 시간 잤어? 우리 40시간밖에 안 잤어요.
앞으로 40시간을 더 자야 돼요. 근데 생명체가 한쪽은 말라 죽고 한쪽은 얼어 죽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한 가지 예만 들어본 거예요. 이런 조건이 20만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연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자, 과학자의 얘기를 좀 들어보시죠. 지구가 시속 1650km의 속도로 자전하면서 시속 108,980km의 속도로 365일 5시간 49분 만에 태양을 한 바퀴 도는 동안 달은 시속 4,752km의 속도로 29일 12시간 만에 지구를 한 바퀴씩 돈다고 합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구가 태양을 돌고 달이 지구를 도는 것을 보면 퍼뜩 연관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계입니다. 시계는 시침이 1시간에 12분에 1바퀴를 돌 때 분침은 한 바퀴를 돌고 초침은 60바퀴를 돕니다. 시계가 어떻게 그 같은 법칙대로 정확히 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시계를 만든 사람이 그렇게 설계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시계를 만든 사람이 그렇게 설계를 한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 우주를 설계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이 자신을 소개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시대에 과학이 발달해서 우주를 살펴보니까 그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구가 있는 이 궤도를 기적의 궤도다, 생명지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구가 여기 있는데요. 이 지역을 라이프존 이렇게 얘기합니다. 7% 폭속에 들지 않으면 생명은 존재할 수 없다. 이것은 기적에 가까운 궤도다. 이거는 놀라운 일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천문학자의 이야기를 잠깐 또 하나 들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이문입니다. 지구만이 유일하게 물이 액체로 존재할 수가 있어요. 지구보다 더 가까이 가면 물이 수증기로 증발해버리고, 지구보다 더 멀면 물이 얼음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지구가 좀 크거나 작으면 또 어떻게 될까요? 지구 크기보다 만약에 달과 같이 조금 작다면, 여러분 달 가보면 공기가 없다는 거 이미 다 판명이 됐죠? 이미 사람이 갔다 왔어요. 공기가 없습니다. 왜냐면 너무 작아서 만유인력, 중력이 너무 약해요. 그래서 거긴 대기가 있을 수가 없고 다 탈출해버려요. 우리 지구는 크기가 아주 적절했고 또 태양으로부터의 위치도 적절했기 때문에 인간을 만들기 위한 너무나 완벽한 조건을 갖고 있는 우주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어쩌면은 우리 우주는 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혹시 디자인된 것이 아닌가.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면, 우연이 될 확률이 그렇게 적다면 뭔가 태초에 특별한 계획이 있어가지고 모든 것들이 진행이 되지 않았겠느냐. 그렇다면 누가? 이런 질문이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이 우주를 만드시고 특별하게 지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의 짝으로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늘 대화하고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장이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다가 미카엘 천사장과 전쟁이 있어서 이 세상에 쫓겨났던 거죠. 그런데 그 타락한 천사들, 성경에는 사단, 마귀, 귀신, 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세력이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아담과의 하와의 그 관계가 죄로 인해서 깨지게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셨고 그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이 디자인된 이 지구를 허락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진화론에 대해서 신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화면을 보면요,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진화론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늘에 수없이 많은 별들이 있는데 지금으로부터 약 200억 년 전에 우주는 빅뱅이라는 대폭발로 탄생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근데 이 우주에는 별들이 균일하게 분포되어져 있다. 뭐 심어놓은 거 보면 참 균일하게 심어놓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니다라고 말씀하셔요. 이 우주에 보면 별이 균일하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흔적, 증거를 남겨놓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무엇이냐? 욥기 16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하나님께서
진화론자들은 별들이 균일하게 우주에 꽉 차 있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북편 하늘 너머에 보면은 빈 공간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누구 말이 맞느냐라고 하는 거죠. 북두칠성 뒤에 보니까 별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굳이 하나님은 빈 공간이 있다고 말씀하시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은 약 3500년 전에 주신 말씀인데 영어 성경에 봐도 북편이고 빈 공간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 천체 망원경이 이제 발명이 되었죠. 최초로 발명이 된 것은 1609년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 허블 망원경이 만들어지면서 16,000km 밖에 있는 반딧불까지 감지하고 인간 시력의 100억 배, 140억 광년 밖까지 내다봄으로써 우주의 기원이 풀릴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북편하늘을 본 겁니다. 봤는데 뉴욕타임즈의 중앙일보에 어떤 내용이 실렸냐면 1981년도 10월 13일자에 북두칠성은 북쪽 맞죠. 북두칠성 뒤에 지름이 3억 광년이나 되는 별이 별로 없는 상태의 빈 공간이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가사의한 우주 공간 발견에 참여했던 키트빅 천문대의 세크티 박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주에 이러한 빈 공간이 있다는 사실은 현재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다. 우주 생성 이론이 근본적으로 흔들릴지도 모르겠다고 말하고 있다. 빈 공간이 없어야 맞거든요. 빅뱅 이론으로 시작해서 우주가 생성이 됐다면. 근데 성경은 북편 하늘에 빈 공간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주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주와 생명의 기원에 관한 것이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우주는 커다란 폭발, 즉 빅뱅으로 시작됐다고 한다. 그러나 빅뱅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는 설명하지 못한다. 과학이라는 것은 특별히 한계가 있거든요. 특히 저희 천문학 같은 경우도 그렇고 생명진화론도 그렇고 제1원인까지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제1원인은 아직도 설명할 수 없고 또 관측적인 실험적인 증거가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가 실험이나 관측으로 검증 가능한 영역에서 이러이러하게 우주의 역사가 전개되었구나 하는 걸 알 뿐이지 처음에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는 증거가 지금 없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러니까 모른다고 하는 것이 정직한 고백인데 그렇죠. 인생은 전도서 8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과거 일도 알 수 없고 또 장래 일도 알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주인이시기 때문에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이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주를 창조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하나 또 말씀을 우리가 배웠는데 북편 하늘에 허공이 있다는 이 말씀이 35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고 그리고 우리 시대에 미국의 1981년도에 키트빅 천문대에서 이것을 확인했죠. 우주를 만들었다는 증거를 하나님을 알만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북편 하늘 너머에 3억 광년이 되는 지름이 되는 빈 공간이 발견됨으로써 성경이 사실임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또 우주를 창조하신 놀라운 증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별자리인데 그 중에 묘성을 하나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관측 가능한 별자리가 67개고요. 묘성은 이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겨울 별자리입니다. 제가 필리핀에 갔더니 이 플레이아데스라고 하는 이러한 성단의 별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밤하늘에 보이더라고요. 정말 너무너무 밝아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되냐면은 맨눈으로 볼 때는 이 별들이요. 6개 내지 7개 정도로밖에 안 보여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 38장 31절에 내가 묘성을 메어 떨기되게 하겠느냐? 삼성의 띠를 불겠느냐? 묘성이라는 것은 칠을 뜻합니다. 칠. 떨기되게 한다는 것은 별, 물이 그룹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6개, 7개지만 하나님 말씀하기를 아니다. 그게 별 무더기를 이루고 있다. 조개 무더기 그러면 조개가 한두 개 있다는 말이 아니라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 있다는 의미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학자들은 중력적으로 메어져 있고 중력적으로 묶여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수국이라고 하는 꽃이 하나의 꽃이 아니라 수십 개의 꽃이 하나에 모아져서 이 큰 꽃을 이룬 것처럼 마치 묘성이 이런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맨눈으로 볼 때는 이 별이 하나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 말씀하기를 이게 하나가 아니고
사실은 수십 개, 수백 개로 이루어진 별의 집단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 시대에 이해가 안 됐죠. 근데 여기 보면은 구글에서 확인한 건데요. 여기 20번 조개를 보게 되면은 이 마이아 성운이라고 있습니다. 이 별 하나가 얼마 정도 되는지 이 별 하나가 잘 보세요. 요게 요렇게 많은 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해봅니다. 우와. 좀 반응이 있어야 말하는 사람도 재미가 있는데. 센스가 없어가지고. 아내가 된장을 끓였으면, 여보, 어쩜 이렇게, 당신은 정말 호텔에 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말을 좀 해보면 얼마나 좋겠어. 그래서 떨기를 이루고 있다는 말씀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우리 시대에 밝혀진 거죠. 겨울철 남쪽 하늘에서 볼 수 있는 황소 자리, 이 별자리에는 플레이아데스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성단이 있고 동양에서는 이것을 묘성이라고 부르고 서양에서는 일곱 점의 별로 불리웁니다. 1609년에 이탈리아 천문학자인 갈릴레이가 망원경을 만들어서 천체를 관측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일곱 개가 전부일 거라고 생각했던 이 별이 실제로는 몇 개입니까? 2천 개가 넘는 수많은 별들로 이루어진 별의 무리, 성단이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됐어요. 이 성경이 사실입니다. 묘성이라고 하는 이 말씀도 3500년에 욥기 성경이 주신 말씀인데 우리 시대에 이게 사실로 확인이 되었죠. 아모스 성경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로 아침이 되게 하시며 백주로 어두운 밤이 되게 하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를 찾아라. 그 이름이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은 물의 흐름에 대해서도 수증기가 바다에서 증발이 돼서 구름을 이루고 그것이 육지에 다시 내려서 쏟아지듯이 그분이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삼성을 만드시고 묘성을 만드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임을 알리는 증거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럼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면 지구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안 만드셨어요? 예, 수학 잘 하셨네요. 잘 하셨죠. 그럼 지구 속에 살고 있는 식물, 동물,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까? 안 만드신 겁니까? 만드신 거죠. 하나님이 증거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에 이 말씀이 맞는 거예요.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라고 하는 이 말씀이 실제로 맞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주셨어요. 특별히 성경 속에 욥기 성경, 시편 성경, 이사야 성경, 느헤미야 성경에 우주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말씀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창조주가 하나님이신 것이 분명한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이 이 지구라고 하는 건데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디얼스가 이 지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지구를 만드는데 하나님이 경고케 하셨고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지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분양 받아가지고 힐스테이트 갔더니 여보 여기는 물 어떻겠어? 왜? 수도꼭지가 하나도 없어. 그럼 그 집에 살아야 못 살아요? 못 사는 거예요. 집에 살아도 조건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생만 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물고기도 살고 하늘에 나는 새도 살고 있잖아요. 가장 작은 지렁이도 살고 있고 박테리아도 살고 있고 세균도 살고 있잖아요. 모든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그 조건을 갖추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구의 모양을 이렇게 설명하고 계셔요. 지구의 모양을 옛날 사람들이 생각한 지구의 모양은 이렇게 평평한 모습이었는데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22절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의 거민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사람이 메뚜기 같다면은 굉장히 높은 곳에서 지구를 바라봤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땅의 궁창이라는 표현은 히브리 원어에 보면은 후그라고 되어 있는데 원형 둘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구가 원형이고 그리고 지구 밖에서 사람을 볼 때 메뚜기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지구가 둥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구가 원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700년 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는 동그란 지구에 앉으시니 영어 성경에도 서클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고 그러면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사람은 언제 확인했느냐? 이 에스파냐를 출발해가지고
이 지구를 한 바퀴 빙 돌면은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착안해가지고 마젤란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서 출발해서 쭉 한 바퀴를 돌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출발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마젤란이 이것을 증명해 낸 겁니다. 1522년에 지금부터 약 500년 전입니다. 성경은 2700년 전에 지구가 이미 둥글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근데 우주에서 지구를 봤더니 정말 지구가 둥그네요. 공 모양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모양도 하나님 일러주셨어요. 그 지구를 어디에 두셨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이건 우주에 허공이 있다는 걸 확인했고요. 지구를, 땅을 빈 공간에 달아놓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오버나싱, 아무것도 없는 것 위에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달아놓으셨다라고 3500년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지구가 공중에 또 있을 수 있을까? 예, 이거를 밝히는 인물이 있죠. 우주의 모든 물질 사이에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지구는 태양의 인력에 의해서 태양의 둘레를 돌고 있습니다. 그 힘 때문에 지구가 허공에 떠 있는 거예요. 1687년에 뉴턴이 지금부터 335년 전에 이거를 밝혀내고 발표를 했습니다. 성경은 3500년 전에 말씀하고 계시죠. 지구가 고정되어 있다는 생각은 16세기까지 계속되었고 뉴턴은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표하였고 지구가 허공에 떠 있으며 태양과 지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인력이 있어서 지구를 붙잡고 있다는 설명을 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보다도 훨씬 전에 이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 지구에 둥근 지구에 물체가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은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하나님이 붙드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구와 지구상의 물체 사이에도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존재하고 지구 표면에 있는 모든 물체는 지구 중심 방향으로 끌리고 있는 그 힘이 있습니다. 저를 보시죠. 이 제 주먹이 자석이라고 한다면은 이게 세부츠라고 해보죠. 그럼 밑에다가 돌도 붙어요, 안 붙어요? 붙어요. 옆에 돌도요? 붙어요. 이걸 자력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 중력의 세기가 적당해서요. 모든 물체가 지구 중심으로 딱 붙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구는 태양이 끌어당기고 있는 그 힘에 의해서 이 공중에 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끌어당기는 힘만 있으면 안 돼요. 이 지구가 공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원심력에 의해서 밖으로 뛰쳐나가려고 하는 그 힘과 태양이 끌어당기는 그 인력과 이게 정확하게 일치가 됐을 때 그 위치를 이탈하지 않고 365일이 되면 정확하게 그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우연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지구와 만유인력을 표현하고 있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그럼 사람은 언제 이러한 사실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을까? 최초로 지구 밖을 나간 사람이 있어요. 한국 사람이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러시아 사람입니다. 유리 가가린이 1961년 4월 21일 날 지구 밖을 나갔는데 한번 보시죠. 지난 1961년 4월 12일 구소련의 우주비행사 유리 가가린은 지구 밖으로 나가는 데 성공한다. 그는 이날 인류 역사상 최초로 지구의 모습을 목격했다. 유리 가가린이 본 것은 푸른 별 지구의 둥근 모습이었다. 인류가 최초로 우리가 살고 있는 행성이 둥글다는 사실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었던 것은 불과 50년 전의 일이었다. 지구가 둥글죠? 허공에 떠 있잖아요. 지구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은 결코 표현할 수 없는 내용이 성경에 수천 년 전에 이미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우주 밖에서 만드시고 또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알려주셨던 겁니다. 허공에 떠 있는 지구를 증명한 게 뉴턴인데 1687년입니다. 최초로 지구 밖을 나간 사람이 유리 가가린인데 1961년이죠. 성경은 2700년 전에 둥근 지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허공에 떠 있는 지구,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지구에 대해서 3500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옷을 입고 있다고 표현을 하고 계셔요. 지구도 옷을 입고 있습니다. 달은 옷이 없어요. 옷을 입고 있지 않아요. 들어보셔요. 여기 38장 9절에 보면은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의복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좀 쉽게 표현하자면은 육지를 구름으로 대기층으로 감싸시고 지구의 바깥은 흑암으로 싸셨다, 이런 표현인 겁니다. 3500년 전에 주신 말씀인데 이 지구를 보니까 파란 하늘 너머에는 흑암이잖아요. 하나님이 흑암으로 이렇게 쌓아놓으신 겁니다. 근데 흑암으로 지구가 둘러싸였다는 것을 우리 시대에 알게 된 거죠. 지구의 바깥은 흑암으로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입혀넣었다고 됐는데 무려 네 겹이나 되는 대기층이 있습니다.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이 있는데 이 열권은요, 공기가 희박해요. 굉장히 근데 온도가 높아요. 왜 온도가 높은지 아세요? 우주에서 지구를 향해서 들어오는 암석들, 우주의 쓰레기들이 있어요. 그걸 다 태워버려요. 그래서 지금 사람이 살고 있는 겁니다. 가끔 뉴스 들어보시죠. 운석이 떨어져가지고 사람이 다 지구했다는 소식 들어보시죠. 이 열권이 없으면 생명체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요, 암석이 100톤씩 이 지구를 향해서 날아옵니다. 대기권이 다 막아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인데, 이 지구가 우주인이 우주복을 입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대기층이죠. 지구와 그곳에 사는 생명을 지켜주는 우주복 구실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옷을 입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낮에는 100도 이상, 밤에는 영하 153도까지 떨어져요. 그럼 왜 이렇게 온도차가 크느냐? 대기층이 없어요. 열을 가두어두는 대기층이 없습니다. 지구만이 유일하게 이러한 대기층을 가지고 있고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 지구에 낮과 밤이 생기는 이유가 있어요. 어느 날 밤에 폭풍우가 몰아쳤는데요. 저를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손자가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묻더랍니다. 따라서 해봅니다. 할아버지, 어젯밤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거의 수준 높은 질문을 손자가 하니까 기특하긴 한데 답을 못하게 생겼잖아요. 손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아버지와 저에게 아침을 선물해 주기 위해서, 따라서 해봅니다, 지구를 돌리고 계셨어요. 예, 맞습니다. 지구를 돌리지 않으면요, 아침, 점심, 저녁이 생기질 않아요. 여러분이 태양입니다. 제가 지구라고 해보죠. 제가 태양빛을 받고 있죠? 그럼 여기는 지금 낮인 거예요. 제 등은 어디예요? 밤이 되겠죠? 근데 이 상태로 계속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등은 너무 시려워요. 앞은 어떻게? 너무 뜨거워요. 살 수가 없어요.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당하게 돌아야 됩니다. 계속 돌까요? 그만 돌까요? 말씀해 주셔야죠. 그만 돌아야 말씀도 하고 할 거 아닙니까? 지구를 자전을 시켜줬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노트북 화면 보겠습니다. 지구가 자전을 하도록 만들어 놓으셨는데 욥기 38장 14절에 땅이 변화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고 만물이 옷같이 나타나대. 밤이 되면요,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제 지구가 자전을 해서 태양이 딱 빛을 받으면요, 계곡도 드러나고 산도 드러나고 이슬방울도 드러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납니다. 그리고 고대에는, 지금은 이렇게 막대도장을 탁 찍었단 말이에요. 근데 고대에는 막대도장이 아니고 원통형의 도장을 진흙판에다가 굴렸어요. 그래서 도장을 쳤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처럼 지구가 인을 치듯이 돌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3500년 전에 주신 말씀인데 이 구절을 직역을 해보면 땅이 진흙에 임박듯이 돌고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고대에는 이렇게 해서 인을 쳤습니다. 예, 케밥이 있는데 야, 이 열에 의해서 양고기가 익어가는 거예요. 반드시 이게 회전체가 있어서 회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지구에 많은 사람들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 지구본을 보더니 중국산이구만, 불량품이야, 왜 이렇게 삐뚤어져 있어? 아니에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었어요. 보시면 지구는 지축을 중심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자전을 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계절이 지축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태양의 둘레를 공전하는 동안 기울어진 부분이 태양을 향하고 있으면 그곳은 여름이 됩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태양이에요.
제가 지축입니다. 지구인데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뭐가 돼요? 여로 시작해요. 름으로 끝나요. 여름이 돼요. 자, 제가 이제 지축이 멀어져요. 그럼 뭐가 돼요? 자, 따라서 해보면 자, 뭐가 되죠? 아,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요? 그렇죠. 여름, 겨울. 여름, 겨울. 이게 기울어져 있지 않으면요, 사계절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결코 우연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화면을 보면요,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설계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고케 하시되, 처음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뭐 그러려고? 한 시간 말씀 듣고 나니까 맞긴 맞네. 제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아무리 제가 미워도 여자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남자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꺼운 성경 속에 우주와 지구를 만드셨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제가 먼저 발견했고 여러분에게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 지구에, 이 대한민국에 지도가 있지만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위치에 속해 있는 땅을 부동산에서 제일 잘할 거 아니겠습니까? 토지공사에서 제일 잘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수없이 많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그 성경책 속에 이 우주와 지구를 만드신 그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만 찾아가지고 그리고 우리 시대의 첨단 과학이 밝혀낸 그러한 것들을 확인해 봤습니다. 말씀 공부하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이제 수고하셨기 때문에 체조 시간을 드리는데 이게 다 3분이에요. 화장실 갔다 오실 분 3분 안에 갔다 와야 됩니다.
장수였습니다. 건강해지셨습니까? 각자 한번 끼겠습니다. 앞으로 한번 쭉 쉬시고요. 왼쪽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네, 오른쪽으로. 네,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예, 위로 한번 쭉 올리겠습니다. 으라차차. 예, 진심의 소리가 하나 들립니다. 예, 됐습니다. 말씀 들으실 때 물을 마시는 것이 좋지는 않은데 꼭 물을 마셔야 되는 분들이 있다면은 개인 물병을 준비하셔서 마스크를 잠깐 벗고 이렇게 마시는 것까지는 괜찮으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럼 시작할까요? 예, 그러면 방금 말씀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통로로 무엇을 주셨다고요? 성경을 주셨다. 그리고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이 우주와 지구를 만드셨다고 선언하고 계시고 거기에 관련된 이 증거들, 흔적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을 정말 하나님이 만들었을까요? 우주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고 지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신 게 맞는데 이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증거가 있을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인류의 조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성경에는 인류가 시작이 됐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창세기 5장 1절에 보면은 인류의 족보가 시작이 되는데 아담의 족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것은 이 외적인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속에 있는 양심을 소유하고 있는 영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속에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인류가 시작이 됐다는 어떤 생물학적인 증거가 있을까? 그리고 지금 현재 2021년도에 약 78억의 인구가 살고 있어요. 엄청이 많죠? 근데 1987년만 해도 50억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AD 1세기에는 2억 정도밖에 안 됐는데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최초의 두 사람이 나오겠죠.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성경에서는 아담과 하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정말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 인류가 뻗어나왔을까? 그럼 이 아담의 몸속에 또 제 몸속에 한 혈통이라는 어떤 증거를 하나님이 만들어두지 않았을까요?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는 26절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하나의 혈통으로 만드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인류가 한 혈통이라는 증거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혈액형을 통해서 이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 모든 사람들은 A형, B형, O형, AB형 이 넷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것이 어떻게 한 혈통이라는 것을 밝혀낼 수 있느냐? 성경 속에 있는 남자인 아담과 여자인 하와가 있어요. 근데 아담이 AO형이고 하와가 BO형이었다면은 친자 계산법에 따라서 네 가지 혈액형이 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부터 거꾸로 올라가면은 최초의 두 사람에게 도달하게 된다는 거죠. 혈액형을 통해서 알아보는 인류 혈통은 아담과 하와가 AO형, BO형이었을 때 아담이 A를 주고 하와가 B를 줬을 때 AB 그리고 A를 받고 O를 받으면 AO O를 받고 B를 받으면 BO O와 O를 받으면 이제 O형이 되겠죠. 아담과 하와가 AO형, BO형이었을 때 이 네 가지 혈액형이 다 나온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ABO식 혈액형으로 75억 인구의 혈액형을 ABO식 인자로 분석하면 놀랍게도 인류는 하나의 조상에서 출발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을 누가 발견했느냐? 1902년도에 오스트라의 과학자가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한 남자와 한 여자로부터 인류가 시작이 됐다는 생물학적인 증거가 있는데 사람 속에 하나님이 증거를 남겨놓으셨어요. 그게 뭐냐? 생명의 비밀 상자인 DNA라고 하는 겁니다. DNA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교육, 체험을 통해서 이렇게 변하는 것이 아니고 복사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만 복사해서 주는 그 DNA가 있는데요. 따라서 해봅니다. Y염색체. 이 Y염색체는 아버지가 아버지에게만 줘요. 그러면 모든 남자의 몸속에는 이 Y염색체가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있어야 되죠. 그래서 내셔널 지오그래픽 소속의 스펜스 웰즈라고 하는 과학자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이것을 근거로 해서 그래? 그러면 모든 남자의 몸속에 이 Y염 시체가 있다면 이 말씀이 맞다. 그래서 흑인, 백인, 황인종, 그리고 에스키모인 이 모든 남자들의 그 샘플을 채취해가지고 확인을 했어요. 결론이 뭔지 아세요? 피부색이 다른데 사는 곳이 다 다른데 그 남자의 몸속에 Y염 생체가 다 있는 거예요. 결론이 뭐냐? 한 남자로부터 세상이 시작된 게 맞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A5형, B5형으로 시작했을 때 네 개의 혈액형이 나오는 것도 맞잖아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인 게 맞습니다. 영상을 하나 보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이 되라 하셨다. 성서에서는 그를 아담이라 했고 우리 모두의 조상이라고 했다. 그래서 유전학적 아담을 찾아보기로 했다. DNA에 들어있는 작은 단서가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남자들과 인류의 공통조상인 한 남자를 연결하고 있다. 그래서 과학적, 유전학적으로 증명된 아담을 찾아보기로 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에게 DNA를 제공한 최초의 인류. 북극의 이뉴이족, 아마존의 아메리카 인디언, 사막의 유목민과 월스트리트의 사업가가 정말 같은 핏줄일까? 내셔널 지오그래픽 소속의 유전학자 스펜서 웰즈가 아담을 찾는 작업을 지휘하기로 했다. 한편 파테섬의 그 남자에게서 나온 Y염색체는 마지막 단서를 제공하고 있었다. 이 Y염색체를 전 세계에서 채취한 수천 명의 염색체와 비교했다. 그 결과 엄청난 사실을 발견했다. 모든 Y염색체에 존재하고 있으며 현재 전 세계 모든 남자들에게 있는 변종을 찾아낸 것이다. 우리가 찾고 있던 공통의 변종이었다. 우리는 DNA 추적을 통해 나무의 뿌리에 도달할 수 있었다. 모든 가지가 한 남자, 한 Y염색체와 연결돼 있었다. 혈액형을 통해서 남자의 몸속에 있는 Y염색체를 통해서 생물학적으로 한 남자로부터 인류가 시작이 됐다는 것이 맞잖아요. 또 하나, 자, 화면을 보겠습니다. 자, 이 동그란 공이 뭘까요? 따라서 해봅니다. 난자. 저는 난자를 본 적이 없어요. 예. 볼 수도 없죠. 근데 이 난자 주변에 있는 게 뭐냐면은 정자예요. 근데 이게 돼지의 난자면 이 난자는요, 소의 정자를 절대 받아들이지 않아요. 오로지 이 난자가 무슨 난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돼지의 난자라고 했잖아요. 오로지 돼지의 정자만 받아들여요. 이게 시스템화되어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숭이가 사람으로 진화됐다는 것은 안 맞는 거예요. 여기 보시죠. 난자의 투명대를 뚫기 위해 모여든 정자들입니다. 이때 난자는 자신의 단백질 구조와 같은 정자만을 통과시키는 종족 보존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난자는 사람 것만 받아들여요. 소는 소의 것만 받아들입니다. 중간 형태는 없는 겁니다. 원숭이와 사람의 중간 형태 탄생 가능할까? 다른 종 정자는 난자 투명대를 통과 못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종류대로 만드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종과 종 사이의 중간 종의 형태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족보를 쭉 거슬러 올라가는데 아까는 아담 때부터 봤잖아요. 여기서는 예수님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쭉 거슬러 올라가보면 78억의 인구에서 쭉 거슬러 올라가면 조상이 누구냐? 누가복음 3장 38절에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사람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 분명하게 맞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놨는데 이 만들어놓은 이 몸이요 너무 기가 막혀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이 생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영혼을 말해요. 영혼. 사람의 이 몸속에 영혼을 집어넣으니까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여기 시계가 이렇게 있는데, 자, 저를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계 있죠? 이 시계가 있는데, 건전지 빼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죠. 죽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람의 몸 속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면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영혼은 영혼이 존재한다고 되어 있죠?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셔요. 시편 139편 13절에서는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심장은 계속해서 펌프질을 합니다. 간은 이 피를 도는 가운데에 좋지 않은 것들을 걸러내는 그러한 역할을 하죠. 폐는 폐의 기능을 합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오장육부는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39편 14절에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기하고 묘하고 측량할 수 없음이니이다. 하나님의 솜씨가 놀랍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지문이 손등에 있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호주머니 넣을 때마다 걸려가지고요.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뭐를 집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눈썹은요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이게 자동으로 빠져요. 겨드랑이 털도요. 만약에 겨드랑이 털이 머리카락처럼 계속 6년, 7년, 10년 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자전거 타고 탁 안고 가면 이 여름에 진짜 이게 막 새까만 게 막 쫙 날리겠죠. 근데 그럴 수고할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부위에 꼭 그만큼만 가릴 수 있는 만큼의 털이 났다가 시간이 되면 빠지는 거예요. 이게 저절로냐라고 하는 겁니다. 수많은 온소묘가 밧줄 모양으로 형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머리카락 얘기입니다. 머리카락이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머리카락 한 올 속에요. 미세 온소묘가 있고 마이크로 온소묘가 있고 각질층이 있고 세포가 있는 겁니다. 신체에 자라는 털은요. 왜 계속 자라지 않습니까? 그 털이 있는 곳마다 이 혈관이 지나가는 양이 달라요. 영양분이 다른 겁니다. 영양 공급되는 그것이 양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눈썹은 때가 되면 빠지고 머리카락은 자라는 그 기간이 훨씬 더 길고 왜? 머리는 보호를 해줘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짧은 수명을 가진 눈썹, 팔 부위 등의 털 이런 것들은요 일정 수명이 지나면은 자연스럽게 빠지도록 하나님이 설계를 해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곳이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곳을 에덴 동산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그 흔적이 있는지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지구 안에 사람을 만드셨고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그 고향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세상 중앙이 어디냐면은 다 자기가 세상 중앙이라고 얘기하지만은 보편적으로는 지중해가 있는 지역을 세상 중앙이라고 말하고 지중해 바로 오른편에 조그만하게 경상도 땅만한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세상 중앙인 거예요. 그 이스라엘 중심으로 했을 때 동쪽에 에덴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동산이 있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에덴 동산을 상상을 해서 이렇게 그려본 거예요. 그러면 에덴 동산이 있었다라고 하는 근거는 무엇이냐? 성경에 강이 흘렀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창세기 2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개의 강이 흘렀는데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고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고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근데 익숙한 강이 있죠? 히데겔 강과 유브라데 강이에요. 히데겔 강은 현재에는 티그리스 강으로 불리워집니다.
유브라데는 유프라테스로 불려지는 거예요. 지중해가 있습니다. 이곳은 이제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에서 동편에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있습니다. 히떼겔 강과 유브라데 강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오! 그럼 이것이 정말 에덴 동산의 옛 자리인가? 예, 맞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두 개 강은 어디에 있느냐?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은 중동 지역에서 지금도 흐르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가서 봤고요. 그럼 비스강과 기온강은 어디에 있느냐? 예, 모래 사막 아래 있는 것이 우리 시대에 확인이 되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사막 아래, 이란 사막 아래 비스강과 기온강이 흘렀던 흔적이 있다는 것을 찾아낸 거예요. 고고학계의 첨단 기술이 바람을 일으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적 탐사하는 데 있어서요, 이 레이더선을 이용해 가지고 찍는 거예요. 대한민국도 땅속을 10m까지 사사시 찍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1982년에 조선일보에서 콜롬비아호가 우주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다가 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 아시죠? 얼마나 넓어요. 미국 땅덩어리만큼 넓어요.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사진을 찍었어요. 찍었는데 거기서 뭘 발견했느냐. 그 사막 아래 엄청나게 거대한 강줄기, 산 이런 게 막 있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기초로 해가지고 이제 콜롬비아가 사하라 사막만 찍은 게 아니고 위성에서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페르시아만 그 지역을 막 사진을 찍은 겁니다. 자, 먼저 콜롬비아호가 1981년에 모래사막 아래 지형을 특수 촬영했던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1981년 모래사막 225km 상공에서 우주왕복선 콜롬비아호는 이 사막을 내려다보고 특수 사진 촬영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정말 놀랄만한 것이었습니다. 저기에선 촬영은 평평하고 흥폐한 넓은 모래면 대신 산과 강 계곡을 드러냈습니다. 사막의 표면에서 불과 몇 미터 아래에 숨겨진 세상을 폭로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이제 이용해 가지고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특수 사진 촬영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사진을 여러 장을 찍었기 때문에 이게 조합을 해놨는데요. 여기 보면은 비송강이 나옵니다. 비송강. 성경에서 말하는 비송강. 그리고 기온강이 여기 나옵니다.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에는, 테스는 현재에도 실존하고 있고, 사라진 강, 비송과 기온강이 첨단 과학에 의해서 밝혀졌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에덴 동산은 지금의 페르시아만이다. 미국 미시시피대 조사단이 잃어버린 강 비손도 발견했다고 발표를 했죠.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비손강, 기온강, 히떼겔 강, 유브라데 강, 이 네 개의 강이 다 발견이 되게 된 겁니다. 이 자리가 바로 에덴 동산의 옛 자리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서는 동방의 에덴을 창설했다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게 지중해 중앙입니다. 거기에서 네 개의 강이 발견된 위치가 어디냐면 정동쪽입니다. 에덴 동산의 이 자리인 거죠. 월광과학 92년 12월호에서도 에덴 동산은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 인류 최초의 문명의 발생지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잖아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그 사이에서 인류 문명이 시작을 했죠. 성경 에덴 동산이 시작된 곳과 정확하게 일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이 에덴 동산의 그 옛 자리가 이라크 페르시아만 부근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성경 기록의 사실을 우리는 오늘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구약 성경이라는 것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속해 주신 말씀이라고 해서 옛구 약속약에서 구약 그래요. 그 속에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지으신 사람을 에덴 동산에 주셨다는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참 이게 맞다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 건너편의 세상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는 이 성경의 내용이 맞다면은
죽음 건너편의 세계, 무슨 세계입니까? 사후의 세계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죽음 이후의 세계는 존재할까요? 네, 성경이 사실이라면 성경에 기록된 사후의 세계, 천국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말을 너희가 어떻게 믿겠느냐? 반대로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주와 지구와 사람과 사람이 살았던 에덴 동산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거기에 대한 증거를 보고 아 이게 맞구나 라고 인정이 된다면은 하늘 일에 대해서 말할 때에도 믿음이 생길 수 있다는 그런 표현인 겁니다. 자, 조개 껍데기와 알맹이가 있는데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요? 당연히 알맹이가 중요하죠.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계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영혼이라고 하는 이것이 훨씬 사람에게는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다고 욥기 19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버리라. 오른손 들어서 왼손등을 이렇게 가죽을 한번 만져보세요. 만져보셔요. 만져보셔요. 괜찮아요. 만져보세요. 자, 썩었어요? 안 썩었어요? 죄송합니다. 안 썩었잖아요. 안 썩었으니까 내 영혼이 아직 내 육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죽는 순간 이 육체 속에 있는 내가 빠져나오는 거예요. 진짜 나는 팔, 다리가 잘려져도 존재합니다. 진짜 나는 내 육체 속에 있는 영혼이 진짜 나인 거예요. 화면을 보시면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죽었는데 내가 또 있잖아요.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일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는데 사후 세계를 체험했다고 말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죽었다는 판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과정에서 겪는 현상을 이제 임사체험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덜란드의 심장 전문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숨졌다가 다시 깨어나 사후 세계를 기억하는 41명에 대한 논문을 소개하기도 했는데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2월 24일에 우크라이나에서는요 죽은 사람이 되살아나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가지고 뉴스에 나왔습니다. 80대 노인인데 장례식 도중에 깨어난 거예요. 그 할머니가 말하기를 자신이 사후 세계를 보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음 뒤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죽음 뒤에 불안으로 세상에서 헛된 것을 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임사체험을 한 사람들은 아래와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죽는 순간 자신의 몸 위로 떠올라 아래를 내려다보는 느낌을 갖고요. 의식이 몸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경험했고 터널 복도를 통해서 어둠 속에 들어가서 그 끝에서 밝은 빛을 보았다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육체 속에서 빠져나와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육체와 영이 분리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아오면서 죄를 지었던 그 모든 것들이 싹싹싹싹싹 지나가면서 정리가 되는 그런 것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전도 3장 20절에서는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냐. 짐승의 호흡은 소멸되고 오문에 보면 이런 뜻이고요. 사람의 영혼은 위로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심을 하나님이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죽음 건너편의 세계 하늘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영혼이라고 하는 정의는 이렇습니다. 육체에 깃들어 마음의 작용을 막고 생명을 부여한다고 여겨지는 비물질적 실체예요. 그게 영혼입니다. 그래서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이러한 육해로 들어가는 일이 있고 의사 사망 선고가 들려요. 이때 물리적인 육체와 분리되어서 이 상황을 지켜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밝은 빛이 비추는 등 현실과 다른 공간을 경험한다고 되어 있어요. 톤이라고 하는 이분은 의사인데 1994년에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공중전화 박스에서 수화기를 얼굴에 각발에 들고 이제 전화 부스가
이제 있었는데 이 전화 부스가 번개를 맞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모님이 자기를 향해서 달려오는 것을 본 겁니다. 톤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서 있는데 자기를 그냥 지나쳐서 가버리는 거예요. 장모님이 어? 이게 뭐지? 정말로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장모님이 어디로 가는지 보려고 뒤를 돌아봤는데 바닥에 자기가 누워있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 이런 내가 죽었잖아!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를 보고 뭔가를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지만은 그들은 저를 보고는 제 말을 알아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산 사람들의 얘기는 나는 알아듣는데 내가 하는 말은 그들은 못 알아듣다는 겁니다. 제가 그 사람들을 부르고 있었는데 말이죠. 임사체험을 했던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영혼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일이 있고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 일이 있는 겁니다.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내 영혼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는 일이 있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보니까 TV 프로그램에서 이걸 이제 취재를 해가지고 방영을 했는데 한 부분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도피 상태에 빠졌던 유 씨. 그 역시 공중에서 자신의 얼굴 위로 하얀 천이 덮이는 광경을 내려다봤다고 한다. 어? 내가 왜 여기 저기 누워있지? 자꾸 이제 의심을 하고 깨워보려고 다시 이제 밑으로 내려가려는데 잘 안 내려가겠더라고요. 아차! 죽었구나 이런 생각이 팍 떠오르더라고요. 뒤에서 약간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리면서 내가 몸에서 튕겨나오는 것을 느꼈어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게 그냥 몸 밖에 나와 있었어요. 나는 머리맡에 앉아 잠깐 내가 누구인지 보고 있었죠. 그리고 천장으로 내가 떠오르는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체험자들에게 또 하나 놀라운 경험은 빗속에서 자신의 과거가 한순간에 펼쳐지는데 자연스럽게 자신의 행위에 대한 선악의 판단과 반성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제가 그 당시 26살이었는데 26년간의 인생이 총체적으로 계산이 됐고 한순간에 그냥 지나가면서 다 보였단 말씀이죠? 예, 예, 한순간에. 한순간에 어떤 모습들이 떠올랐는데 직감적으로 그것이 자신이 살아온 과거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TV 프로그램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을 찾기가 쉽지 않잖아요. 수소문을 했고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는 말과 성경에서 하는 내용이 일치하고 있는 거예요. 수천 년 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화면을 보시면 사람이 죽은 후에 어떤 일이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이것은 사람이 알고 있잖아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오늘 9시 반 안에 이제 말씀이 끝날 텐데 저기 홈플러스 가서 마음대로 물건 고르세요. 네, 제가 허락해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가지고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솔로몬이 이렇게 말했어요. 청년이여 내 눈이 보는 대로 조차 행하라. 그러나 이 모든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이 말씀을 몰라도 양심은 말합니다. 건너편에 죽음 건너편에 심판이 있을 것을 양심은 말하고 있어요. 범죄의 현장을 왜 가보려고 합니까? 왜 두근거림이 있습니까? 그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핀반 롬멜 박사가 자신의 죽음을 느낀 후에 유체 이탈에 이어서 자신의 지나온 삶을 회고하는 식의 경험을 했다고 사람들이 털어놓았다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신이 지나온 삶에 대해서는 회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종욱 씨는 임사체험을 했는데 내가 했던 행동이 전부 나타난다고 얘기해요. 특별히 나쁜 짓 한 것까지 다 나타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일은 상관치 아니하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천국에 가지 못하면 지옥에 가기 때문에 그것을 막으려고 성경을 여러분에게 공부하자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성경을 공부하지 않아도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자동차에 보험이 들어있지 않으면 사고 나지 않았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그 보험을 들었느냐 들지 않았느냐가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죽음 건너편에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성경을 공부하는 겁니다. 자, 이게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뭘까요? 좀 수준 높게 The Earth. 지구죠, 지구. 자, 이 지구입니다. 하나님이 이 지구를 만들어 놓으시고 이 지구를 둥글게 만드셨고요. 그리고 이 지구가 이렇게 자전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에 하나님이 둥둥 띄워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해 놓으신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임을 증거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 언젠가는 죽고 그 영혼이 분리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오늘 배웠던 장소를 좀 가보겠습니다. 현재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곳이 어디냐면은 이곳입니다. 아나지로 311 맞죠? 예전에 여기서 우리 어머니들이 풋살 경기를 했는데 참 즐거운 추억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자 인천국제공항으로 가보겠습니다. 쭉 인천국제공항으로 가서요. 오늘 성경을 기록했던 나라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이스라엘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로 갔는데 어디냐? 지중해 옆에 이게 이제 이스라엘입니다. 이게 갈릴리 호수고 사해 바다입니다.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은 성경은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고고학자 중에 한 사람이 말하기를 성경에는 사건, 인물 이런 게 2만 5천 가지 이상이 나오는데 그 인물이나 사건, 지명 이런 것들이 실제로 지금도 존재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에덴 동산의 옛 자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이 강이 티그리스 강이에요. 티그리스 강이고 아래에 있는 강이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그리고 이 사막 아래 감춰진 강이 비손 강이고 이란 사막 아래 감춰져 있는 강이 기온 강이고 그 이 지역이 에덴 동산의 옛 자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배웠습니다. 공부해 보니까 성경이 사실인 것 같습니까? 거짓인 것 같습니까? 말은 안 해도 맞긴 맞구만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추방을 당한 뒤에 노아가 살던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3500년 전에 노아라고 하는 인물이 살고 있었을 때에 사람들이 너무나 생각 자체가 계획이 항상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도 악하고 말도 악한 말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후회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번 정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된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심판도 커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노아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대사로 부르신 겁니다.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방주의 크기를 알려주셨습니다. 그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셈, 함, 야벳이고 우리는 셈족에 해당이 되고 함은 흑인종의 조상이 되고 야벳은 유럽 사람들 백인종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뭘 했느냐? 이런 성경 강연을 했어요.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쏟아졌더라 이렇게 되는데 여기 의를 전파하는 노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물로 멸망하실 일이 반드시 있다. 그러니까 방주를 만든 일에 동참하고 이 일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방주가 완성이 됐어요. 그럼 이 방주에 타야 될까요? 안 타야 될까요? 타야 되는데 안 타는 겁니다. 그리고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새, 기는 것,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짐승들은 방주에 다 나와서 타는데요. 노아의 가족 외에는 이 방주에 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 지구 환경이 바뀌어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40일 밤낮으로 비가 내렸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40일 밤낮으로. 쉽게 그림으로 표현해놨는데요. 잘 보세요. 이게 높은 산인데 물이 얼마나 많이 불어올랐던지 쑥 올라와서 가장 높은 산까지 다 잠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창세기 7장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다고 되어 있고 코로 생물의 기식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물이 가득 찬 상태로 150일이 있었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러한 큰 일을 행하셨는데 증거와 흔적을 남겨두지 않았을까요?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에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이 흔적이 없을까요? 노아는 이 방주를 정말 만들었을까요? 노아의 방주가 어디에 있을까? 이곳 터키 아라라산에 있습니다. 창세기 8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라산에 머물렀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무엇을 확인해 봐야 되느냐? 정말로 이 노아 시대에 아라라산이 있고 방주가 실제로 있는지 이것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어디 있냐면은 아라라산에 머물렀다고 성경 창세기 8장 4절에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산이라는 산은 다 찾아보는 거예요. 무슨 산을 찾습니까? 아라라산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터키 동남부에 있는 아라라산이 실제로 있습니다. 확대해 보면은 아라라트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5,165m입니다. 터키 정부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터키 아라라트산 노아의 방주 묻힌 곳 해발 5,165m. 그 발표한 내용을 주간조선에서 88년도에 발표를 했어요. 노아의 방주를 발견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탈리아의 마르코 폴로, 프랑스의 나바라, 러시아의 자발로스키, 미국의 제임스 오인 이런 사람들이 발견한 거예요. 1970년 3월 4일자 조선일보에도 노아의 방주를 발견했다. 그 방주의 조각을 나바라고 한 사람이 일부 가지고 와서 임원연구소에다가 의뢰를 했더니 5000년 전 것으로 판명이 됐고 이 시기는 노아의 방주가 만들어졌던 시기하고 일치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발표가 됐습니다. 1974년도 스포츠 신문에는 노아의 방주가 아라라트 산정 얼음 속에 있다. 그렇죠. 얼음 속에 있지 않으면 이미 파손되고 훼손돼서 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4200m 아우라 협곡의 얼음 속에 보관해 놓으셨던 겁니다. 근데 인공위성에서 사진을 찍다가 보니까 이게 발견이 된 거예요. 소년동화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길이가 140m, 15,000톤급이고 4200m 높이에서 이 방주가 발견이 됐습니다. 배는요, 잠수함은 물속에 있어야 되는 게 맞고 배는 물가에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산에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15,000톤급이면요, 사람의 힘으로 그 위로 올릴 수가 없습니다. 거기까지 물이 찼다는 것을 말해요. 자, 이 북쪽인데 북쪽 아우라 협곡에서 방주가 발견된 사진입니다. 실제로 발견이 됐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으로부터 인류가 다시 시작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새 아들로 조차 백성이 온 땅에 퍼지니라. 홍수를 경험한 그들은 무슨 얘기를 주로 했을까요? 무슨 관심사가 많았을까요? 홍수로 인해서 세상이 멸망했다는 그런 얘기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요, 전 세계 200여 민족들이 홍수에 대한 설화가 막 전해져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설화들을 모아가지고 공통된 내용이 뭔가 봤더니 죄를 지은 인류가 물에 의해서 멸망했다라고 하는 창세기 6장, 7장, 8장에 있는 내용과 일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라라산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그 내용도 일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남매혼이나 목도령에도 이런 내용이 동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실제로 있었고 1990년 6월 학생과학 잡지에서도 증언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에 관련된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창세기 8장 4절에는 그리하여 일곱째 달 열일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 산 위에 내려앉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즉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 산에 있다고 그 장소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성경 속에 등장하는 아라랏 산과 같은 지명의 산이 현재도 남아있다. 그곳은 바로 터키의 아라랏 산이다. 1916년 여름 러시아 제3코커서스 항공 군대인데 로스코비카 중에는 새 비행기를 시험하느라 터키의 동부 지역과 아르메니아 지역 사이에 있는 아라랏 산 근처를 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What is that? 중위는 비행 도중 산 정상에 있는 호수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거대한 배였다. 로스코비카 중위의 보고를 받은 러시아의 황제 니콜라이 2세는 탐험대를 보내 직접 확인하게 했는데 탐험대 역시 로스코비카 중위가 배를 발견했던 장소에서 빙하 속에 묻힌 거대한 배를 발견한다. 그 배는 120m가 넘는 길이었고 배 안에는 높이 5m 정도의 칸막이가 몇백 개나 있었다. 어떤 방은 아주 크고 천장이 높았으며 어떤 방은 바구니가 겹겹이 줄지어 있기도 했다. 탐험대원들은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배가 바로 노아의 방주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1955년 노아의 방주를 찾아 아라랏산을 찾아온 프랑스의 폭파 전문가인 페르낭 나바라와 그의 아들 라파엘이 산정상의 빙하 속에서 방주의 파편으로 여겨지는 나무 조각을 발견한 것이다. 그들의 발견 과정은 고스란히 실제 영상으로 남겨져 공개됐는데 이렇게 되자 그들이 발견한 것이 실제 노아의 방주 파편인지에 대한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다. 그리고 얼마 후 발견된 나무 조각의 생성년들을 분석했는데 놀랍게도 약 5천년 전의 것으로 밝혀졌다. 이것은 노아의 방주가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와 일치하는 것이었다. 그 후 터키의 아라랏산은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다. 수많은 탐사대원들이 아라랏산을 찾게 되었으며 아라랏산 해발 4,000m 지점에서 발견한 것은 거대한 목재 구조물이었는데 눈과 화산재 아래에 묻혀 있었던 이 목재 구조물을 이란에서 탄소연대 측정을 한 결과 기원전 2,900년의 것으로 확인되었다. 탐사팀은 이 측정 결과를 근거로 이 목재 구조물이 노아의 방주로 추정된다고 공식 발표하기에 이른다. 노아 시대에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노아에게 명령했습니다. 하나님은 물로 심판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이 죄를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그 손길을 뿌리쳤죠. 그 사실이 우리 시대에 이제 확인이 된 겁니다. 또 하나 좀 확인해 보고 싶은 것은 물이 어디서 왔고 또 오래 살 수 있었고 그 많은 물은 어디로 갔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창세기 1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셨고 궁창 아래에 물이 있고 궁창 위에 물이 있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다르게 표현하면은 하늘 아래에 물이 있고 하늘 위에 물층이 있었다는 거죠.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이런 겁니다. 하늘 위에 물이 있었고 하늘 아래에 물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지금하고는 기후 환경이 달랐습니다. 그럼 이런 물층이 있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감마선, 엑스선, 자외선이 완전히 차단이 돼요. 그럼 지구 환경은 어떤 환경이 있을까요? 적도 극지방이 따뜻했고 바람과 폭풍우가 없고 성장기가 계속이 됩니다. 지구 전체에 걸쳐서 무성한 초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인간 수명이 900살까지 가능했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고 그 지구를 가득 채웠던 그런 물은 어디로 갔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가득 차 있는 물이 증발했을까요? 예, 질량 보존의 법칙을 보자면은 자 여러분 봐보세요. 여기 있는 물을 제가 한 모금 먹었습니다. 잘 보세요. 아, 맛있네요. 자, 이 물이 줄어들었는데
어디로 갔어요? 제 몸으로 들어왔죠. 지구상에 있는 이 물의 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33편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하나님께서 육지가 다시 드러나야 되니까 골짜기를 파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융기 현상을 일으켜서 융기라고 하는 것은 가득 차 있었던 그 물충 물로 인해 가지고 달과 태양의 인력에 의해서 바다 물 밑에서는 퇴적층이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저를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퇴적층이 쌓이는데 융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오게 하는 것이 산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내려간 곳은 골짜기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특별한 방법으로 물을 쌓아놓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을 어떻게 쌓을 수 있지?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북극과 남극의 얼음의 크기가 어마어마한 거 아시죠? 특별히 남극을 보게 되면 한반도의 61배가 되고요. 지구 민물 매장량의 9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두께가 무려 3200m가 되고 만약에 남극의 얼음이 녹잖아요. 다 녹으면 58m 이상 상승한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깊은 골짜기를 두셨는데 괌 옆에 마리아나 해구가 있는데 이 깊이가 11,035m나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이 지구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땅만 다 들어가는 겁니다. 과학자들은 별걸 다 합니다. 육지를 평평하게 깎아서 깊은 바다를 메꾸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상상을 하고 이제 결론을 내렸는데 만약에 들어간다면 깊이가 얼마나 될까? 대답은 놀랍게도 지구는 평균하여 3,400m의 깊은 바다만이 된다고 한다. 그럼 노아 시대에 물이 가득 찬 상태로 150일이 있었는데 이러한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온 세상이 물로 덮였다는 흔적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창세기 7장 19절에 보면은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 오름에 산들이 덮인지라. 그럼 물이 빠질 때 웅덩이에는 바닷물이 고여 있겠죠. 거대한 웅덩이에 고여있던 이 바닷물이 이 소금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이 흩어져서 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소금은 생명활동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다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그곳에서도 생명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소금을 허락해 주셨던 거예요. 창세기 9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말하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충만하게 살 수 있도록 소금을 공급해 주셨죠. 내륙의 세계 소금 산지를 살펴보면 유럽이나 몽골, 아프리카, 오시아니아,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이 내륙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소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여기 보면은 62곳이나 이런 소금이 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우리 삼국시대도 보게 되면은 소금 때문에 전쟁을 했던 일이 많잖아요. 대표적으로 볼리비아 하나를 보게 되면은 이게 우연히 소금호수인데요. 이 하얀 부분이 소금호수입니다. 이곳에서 이 끝까지 가려면 자동차로 무려 5시간을 가야 돼요. 소금의 두께가요? 1m에서 가장 두꺼운 것은 120m까지 됩니다. 어마어마한 두께죠. 그리고 이 높이가 3,653m. 이렇게 높은 곳까지 바닷물이 잠겼던 겁니다. 이 소금을 채취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홍수 후에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뭡니까? 무지개죠. 다시는 이 세상을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는 징표로 하나님이 무지개를 주셨어요. 창세기 9장 14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부분적인 홍수, 어느 지역적인 홍수가 있을지는 몰라도 지구 전체가 멸망하는 홍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시대에 죄가 없다는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했지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서 간수하신 바 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누굴 위해서 이 불이 준비되어져 있느냐?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 경건치 아니한 사람, 투자로 줄이면 죄인입니다. 죄를 짓고 살아가는 악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내려질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했을 때 노아 시대 때 심판이 있었죠. 하지만 구원의 기회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불로서 이 세상이 멸망한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에게 이걸 알려주실까요?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겁니다. 성경은 실제를 말하고 있고 성경은 우리에게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노아가 탔던 방주가 이곳 터키 아라라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자, 이게 터키 아라라산입니다. 이 너머가 북쪽인데 아우라 협곡 4,000m 부근에서 방주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노아의 자손이라고 그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물로 세상이 멸망했다는 것을 그들이 입증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을 들은 것을 좀 결론을 내려보자면 이렇습니다. 좀 생각해 봅시다. 이사야 40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거룩하신 자가 가라사대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나로 그와 동등이 되게 하겠느냐 하시느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관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는지 이 세상의 역사를 누가 시작했는지를 생각해 보면 여호와 하나님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하나님이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만드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십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인생살이 허무하다고 말만 하지 말고 아무 낙이 없다고 말하지 말고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영적인 것이 채워질 수 있습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지구를, 지구 안에 식물과 동물과 사람을 그리고 인류의 역사를 특별히 이끌어 오셨다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창조주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나를 지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우주의 섭리자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첫째 날 말씀 잘 들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시간이 갈수록 그 내용이 더 많아지고 그 깊이가 더해져 갑니다. 그래서 끝까지 5일 동안 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와 지구와 그리고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을 하나님이 신묘마침하게 창조하신 일 우리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 그리고 노아시대의 물로 이 세상이 멸망한 사건들에 대해서 기록해 두신 것들이 우리 시대의 사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허락하신 것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더 많은 겸손함과 또 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